오늘의 뉴스9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청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자주 연락했다며 김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메시지 속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여사의 친오빠고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통화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을 경제성장의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괴롭힘은 없을 거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